숨 쉬는 것도 정치다. 숨을 몰아쉬며 달려오신 두 분 또 모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특보단장이신 김민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숨을 몰아쉬어야 될 것 같아서. 아재 개그. 김민석 단장님이 어떤 사람이냐고 누가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같이 방송하니까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막내 삼촌. 딱 막내 그렇게. 삼촌, 어. 예, 막내 삼촌. 그런 유형 있잖아요. 왜 장난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처럼. 어, 어. 감옥 가든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지금. 예, 수의를 입으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네, 감옥에 오래 있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믿대요. 공부 되게 잘한, 그런데 철이 별로 없는 부잣집 막내 아들, 이런 느낌. 고등학교 때 대병으로 소주 드셨다는데, 뭐 공부를 뭐.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 연못에 붕어를 제가 늘 잡고 이랬습니다. 안주하려고요? 네. 이분이 서울대를 잔디 깔아주고 들어가신 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공부도 나름 한 거지. 참. 잔디도 깔았어요. 학교에 정문 세워주고 입학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의혹은 추적해봐야 됩니다. 아, 전 실제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요즘 사람들이 많이 관심있게 보고 있는 모 여대 같은 경우에는 무용과 입학을 할 때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해주고 들어간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야, 그 학과장님은 진짜 어떻게 교수님 되셨는지 좀 신기하더라고요. 어, 그런 사람도 있죠, 가끔씩. 그리고 소개도 안 했는데 계속 튀어나오고 계시는 세상에 빡친 여자 사람, 김영선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그 말씀하실 때 표정을 보면요. 어쨌든 살기가 느껴져서. 어, 맞아요. 근데 제가 앞에 마주 앉아 있거든요. 갑자기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어, 그러지 마세요. 네. 아유, 좀 잘들 하세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가 토요일이고요. 마지막 날이 또 토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광화문 촛불에 다시 모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60여만 명, 70만 명 이렇게 살짝 좀 줄어든 느낌의 사이에 저쪽 사람들이 또 도발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 네. 또 한번 세리를 한번 과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들이 머리를 다시 들이내밀고 뭐라고 떠들기 시작을 했어요. 31일 날은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2대가 나갔는데 3대가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네. 저, 우리 애까지. 좀 연말 연시는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데 대형 트리 한번 켜보죠. 촛불로 만든. 온 가족, 온 국민이 다 모여서. 막 심지어 움직이는 트리.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재밌는 정치 이야기 출발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이야기 좀 하고 가죠. 매회 이제 여론조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론조사를 사실상 저는 믿지 않습니다. 4.13 총선 때 느낀 건데 정말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게 정확성도 없고 오히려 여론조사를 권력들이 이용해먹는 측면을 되게 분노해왔지만 그래도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는 광화문의 숫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는 볼 수가 없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을. 그래서 어차피 여론조사는 흐름만 보는 것이지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정확도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믿을 건 못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론조사를 당장의 수치만 보면 결과가 틀리는 경우가 많고요. 왜냐하면 최종 결과는 당장의 수치가 아니라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그 무엇이 딱 결정적인 시기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읽는 게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좀 불리하게 나오건 마음에 안 들게 나오건 간에 그때그때 나오는 수치로서 여론조사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게 또 하나의 현실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변화의 흐름, 추세 이거를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하게 봐야 될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하다 보면 어떤 여론조사를 해석할 때 별로 이렇게 해석하거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조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때로는 중요하더라고요. 여론조사를 또 정치에 이용해 드신 적이 있는 분들이시죠? 거의 최초로. 저요? 네. 어, 죄송합니다. 왜 영선님 눈동자를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쪽에 빙의하고 이러세요? 그건 아니고 네. 야권 성향의 정치 세력 가운데 여론조사를 총선에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게 YS 대통령 때 그 아들 현철 씨가 그 당시 신한국당 여론조사에 많이 활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김대중 대통령의 당에서 여론조사를 총선 공천이나 이런 데 대대적으로 활용했던 게 아마 2000년 총선이었을 겁니다. 집권당이 아니면 사실은 여론조사를 많이 할 수 있는 물적인 동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제가 거의 이렇게 주관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종 뭐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렇게 선거를 치러보고 그런 것이 그 뒤에 가서 뭐 단일화 여론조사하는 것에 적용하는 데까지 갔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를 후보 결정에 도입하는 건 저는 굉장히 이제는 극복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4.13 총선 때 나왔던 여론조사를 갖고 만약에 대선 후보 경선을 할 때 썼다면 사실은 그게 완전히 범죄에 가까운 정도의 오차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론조사는 큰 흐름을 보는 건데 읽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개별 후보들의 어떤
실질적인 뭐 이 최종적인 등수 이런 거를 예측하는 데 잘못 쓰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굉장히 흐름을 좀 봐야 되는. 네. 흐름만 좀 보는 큰 흐름을 근데 큰 흐름을 민감하게 보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여러 개의 여론조사에서 일치되는 측면이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자칫 또 무시하면 좀 객관적이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여간 오늘 얘기할 몇 가지 지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 가끔 예. 자체 조사라는 말들 하는데 그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자체 조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이런 여론조사 아니면 정당 자체가 적어도 지금 뭐 제도권의 주요 정당 또는 예를 들어 기존의 새누리당 분당이 안 될 새누리당과 그다음에 어쨌든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 정도 되면 정당들이 오랫동안 정착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소한도의 어떤 물적 기반과 경험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ARS 수준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몇 가지 여론조사를 하죠. 그렇게 쭉 해서 정세 분석을 하고 하는데 활용을 하는데 그것은 통상 야당의 경우에는 최고 지도부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최고 지도부만 보고 전략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것은 이제 각각 각 당에서 사용하는 기법들이 조금씩 다를 텐데 자기들이 선거에 활용하는 걸 갖고 계속 수정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 야당의 경우에 제도 언론에서 하는 여론조사를 100% 믿고 거기에 근거해서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때그때 자칫 잘못하면 다른 프레임을 속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걸 하고 내부적으로는 그거를 꽤 신뢰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실력 있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 담당을 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흔들렸다. 그 부분에서 선거 전망을 하는데 좀 에러가 많이 나왔다 하면 그게 그 선거 전략 전체를 좀 잘못 세우는데 근거도 되기도 해서 그 뒤에 교체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뭐 아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들은 풍월은 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시하는 파트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민주당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의 여론조사를 내부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고급 여론조사 중에요. 패널 여론조사라는 게 있어요. 대선 같은 때 몇 대 몇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비율에 맞게 여론조사를 계속 해줄 사람들을 선정하는 거예요. 한 1,000명 중.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지 정당이나 지지 후보나 이런 성향이 바뀌고 있는지를 끝까지 바라보는 그 굉장히 정확한 민심의 흐름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론조사는 오늘 펄 여론조사는 후보 정당 지지율은 아니고요. 어쩌면 가장 의미 있는 여론조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대선에서 진보가 정권교체를 할 것이다. 아니면 보수가 정권교체를 할 것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 국민 65%, 저번에 그 김민석 단장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60%가 넘어가면 여론조사로서는 반대의 의미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압도적이라고 네. 그냥 그렇죠. 평가되죠. 네. 중요한 게 모르겠다.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65% 반대쪽이 정확하게 맞선 여론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보수 정권이 연장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론은 11%밖에 안 돼요. 거의 6배에 가까운. 압도적인 거잖아요. 모르겠다 같은 경우는 23.9%, 24% 정도는 모르겠다이지만 이 숫자가 전부 다 보수 정권 연장하는 쪽으로 표를 찍는다고 해도 65% 정도는 진보가 정권을 잡을 것이다. 표현이 좀 애매하기는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주당을 진보로 본다면 진짜 진보 정당들이 좀 선의할 만한 구석이 있는 거죠. 아니, 굳이 수구가 네. 아닌 쪽을 이제 그렇게 네. 표현한다면. 네. 네.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이 해석에는 이제 뭐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은 대구 경북에서도 50.2대 13.6이고요. 부울경에서도 50.7대 10.4. 그리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도 38.8대 20.7. 그러니까 기존에 야권을 지지하지 않았던 지역이나 연령대에서도 정권을 야가당이 가져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저쪽의 투표 의지가 확 꺾이겠죠. 일단. 그렇죠. 어차피 좀 네.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정치 활동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이 된다는 이명박과 정동영의 대선 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완전히 질 거라는 여론조사가 1년 내내 압도적으로 쫙 나와버리니까 투표장이 아예 안 나가는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박근혜의 51.55%와 48% 그 비율을 가진 투표 중에 보수 쪽의 사람들이 투표장에 많이 안 나와버리면 문재인 대표가 당시 얻었던 득표에 딱 그만큼만 찍혀도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투표율만 그쪽 투표가 안 나와서 투표가 떨어지면. 최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대세론 후보하고 급작스럽게 떠오른 후보의 차이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은 대세론 후보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될 거야 생각하는 게 있고 막 떠오른 후보,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모든 선거가 다 똑같아요. 막 떠오른 후보는 좋아하긴 하는데 설마 이 사람이 되겠어 하는 대중들 인식 속에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이 될 거야라고 하는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확신이 안 생긴다.
지지자 입장에서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얘기하신 마지막 것만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간다면 그래서 개인 후보를 놓고 볼 때도 당선 가능성을 누굴 놓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서인가 호감도 조사라는 최근에는 별로 이 대선 후보들과 관련해서 쓰지 않는 조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시장을 호감도 1위로 한 여론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그게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일정한 그러니까 조선일보 입장에서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더 예를 들어 이 시장의 지지도가 높게 나올 수 있는 지표가 뭐가 있을까를 연구해서 저는 그거를 던졌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그것을 당선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놓고 봤다면 가령 지금 더 높게 나오는 반기문 후보나 뭐 문재인 후보나 경우에 조금 달랐겠죠. 그렇게 여러 지지조사 지표 중에서도 예를 들어 호감도 또는 적합도 가령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평가 뭐 이런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사실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간단한 코멘트 하나 하고요. 오늘 이제 원래 주제였던 아까 말씀하신 걸 놓고는 제가 큰 거에서 한 두세 가지 짚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 아까 이제 정권 교체 지지도가 높다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세 가지 골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첫째는 정권 교체에 대한 뭐 예측 또는 뭐 희망 또는 선호 이것이 대략 60%를 넘어갔나. 이것은 이제 대부분 여러 가지 조사에서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 하나. 이것이 뭐와 연관성이 있냐면 지금 아주 최근에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처음으로 약간 다시 꺾이기 시작했는데 탄핵 국면을 전후해서 40%까지 돌파했던 소위 정당 지지도에서의 민주당 지지도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다시 뭐 조금 40% 넘어서 하향, 최초의 하향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아마 그것을 분석하면서 그것은 민주당 그 자체에 대한 꼭 좋아 이거라기보다는 정권 교체가 결국 될 거야. 그리고 되는데 제1야당으로 될 거야. 내지 제1야당이 주축이 될 거야라는 게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해석했던 경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런 언론에 공개된 건 아닌데 제가 당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당 내에서 했던 여론조사 최근에 한 것 중에 들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조금 그거는 이제 세분화한 여론조사였는데 이른바 중도층 내지는 최근에 그러니까 정권 교체 또는 야권 지지층의 성향이 지도가 올라갔는데 그중에서 전통적 지지층이 아닌 기존의 중도층이었다가 야권 지지층으로 변화한 부분에 대한 세부 여론조사를 한 걸 제가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의 특징이 뭐냐면 최근에 예를 들어 여야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서 야권을 지지하고 있는 중에 기존의 중도 내진 무관심이었던 층이 간 부분이 내 이른바 로얄티 계속해서 이쪽을 지지하겠다 적어도 대선에서는 하는 게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거예요. 즉 얘기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는 스윙 보우터인데 그 스윙 보우터 중에서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국면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야권 표에 일단 합류한 진영에 나 일단 이번 대선까지는 정권 교체 쪽에 갈래 하는 성향이 상당히 높아졌다. 즉 야권의 흔히 이야기하는 집토끼와 산토끼 비율 가운데 집토끼로 갈 수 있는 비율이 꽤 높아졌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정권교체에 대한 예상, 정당 지지도의 상승, 그 다음에 중도층이었다가 야권 지지층으로 변한 부분에 야권에 대한 로열티의 강화. 이 세 가지는 다 공통적으로 내가 꼭 민주당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민주당이 그 주축으로 될 것이 거의 분명한 정권교체 쪽에 일단 손을 드는 쪽이 상당히 적어도 과반수 이상으로 거의 간 것이 큰 하나의 국면을 형성하고 있다. 요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큰 그림이고요. 조금 더 이제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아마 다룰 주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 두 가지만 더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째, 그런데 이런 큰 흐름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정당 지지도를 얘기하면서 미세한 변화가 하나 있는 것이 후보로서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에서 1위를 치고 가다가 반기문이 뭐 1위로 다시 올라왔다 뭐 이런 조사가 오늘 한두 개 나왔을 거예요. 또 새누리당의 지지도 내지는 보수신당의 지지도가 쭉 빠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왔다. 또는 민주당의 지도가 쭉 가다가 처음으로 한 1, 2% 꺾였다. 이것은 큰 흐름, 지금 말씀드린 정권교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미세한 반등 내지는 어떤 이 상하의 국면이 하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지? 그리고 이걸 자칫 손 놓고 있으면 문제가 커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뭘까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우리가 다룰 여러 가지 이슈들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정당 지지도로서의 제1야당의 지지도 말고 제1야당에 속한 후보 또는 야권에 속한 후보들의 지지도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 최근 대략 보여지는 것이 야권 1위인 문재인 후보의 지도가 20에서 25 정도로 거의 굳어있고 야권 2위로 무상한 이재명 후보의 지도가 맥시멈 20으로 갔다가 쭉 빠지면 10위로 갔다가 적어도 15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지금 가있고 즉 그 두 개 합치면 40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현재까지 있는 예를 들어 안희정, 박원순 또는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등의 합친 게 한 10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현재 제1야당권에 속해 있는 후보들의 지지도가 한 50을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2야당으로 되어 있는 소위 제3당으로 되어 있는 안철수 후보의 지도가 많으면 10 조금 못 가고 적으면 4, 5 전에 가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범야권이 50을 넘어 있고 그중에서 제1야당 후보만 합친 것도 50을 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의 함의는 뭐냐? 우리가 이제 이 주제를 한번 다뤄봐야 되겠지만 흔히 우리가 야권 지지층에 있어서 이제 야권의 통합과 단합이 중요한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만큼이나 더 중요해진 게 뭐냐. 이재명 현상이 안철수 현상을 어느 정도 잠식하면서 제1야당의 후보들의 단합과 그 경선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 야권 단합뿐만 아니라 제1야당 경선이 안정적이고 아름답게 되면 그것이 야권 통합 효과의 상당 부분을 끌어당겨버리고 그것만으로 정권교체의 안정성이 전 담보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경선을 어떻게 치르느냐 내지는 소위 1, 2위, 3위권 지지자들이 어떻게 이 경선이 흔들리지 않게 지지자 간 경쟁은 하더라도 적절한 화합, 선을 넘지 않는 걸 지켜가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량 이런 등등이 다 수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함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요 정도 좀 화두를 던져놓고 얘기를 시작해보면 네. 좋겠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럴 수 있거든요. 대선 국면이 왔어. 근데 예를 들어서 보수 쪽에 분열이 됐다. 이쪽이 이길 분위기는 아닌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되죠. 이회창과 이인재가 분열했을 때 그 느끼는 느낌? 가능성이 없어도 상대가 분열해 있으면 뭔가 기회도 생기고 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새누리당을 비롯한 그 범 여권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야권 분열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 지금 근데 온라인은 정말 전쟁터에 가까워가지고 감히 선도되기 힘들 정도라서 그걸 유도하는 세력이 있고 거기에 지금 같이 동조하시는 진짜 야권 지지자분들이 저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게 있어요. 초등학생 같은 발상일 수 있는데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 이 상황에서 지금 어느 게 더 중요한지를 취사 선택해서 그 큰 흐름에 따라가주면 좋은데 재검증해야 돼. 뭐 저 사람 보러 안 돼 하는 그 하나의 필이 꽂힌 분들이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주위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양쪽이 다 피의식이 있더라고요. 한쪽은 대세론 후보로서 워낙에 조중동으로부터 막 맞아왔던 습관 때문에 그것을 좀 과도하게 지키려고 하는 어떤 습성이랄까? 그게 피해의식이 좀 남아있고요. 반대쪽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사람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왜 사람들은 그걸 몰라주지 하는 또 그런 식의 어떤 그 감정들이 막 얽히다가 피터지게 싸우고 장난이 아니에요.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제 야권의 자중질환을 좀 유도를 하려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항상 적체 상태고 20몇 퍼센트 그리고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호감도가 1위다. 이런 것을 대단히 의도적으로 지금 뿌린다고 그런 걸 놓고도 서로 그 의견들이 좀 분분해요.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면 조선일보가 지금 꼼수 쓰는 건데 우리가 말리고 있다. 말리지 말자. 근데 대표님 민주당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궁금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객관적 사실도 있고 프레임도 있을 수 있죠. 그 양면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 객관화시켜서 뭐 누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우리 편이 가장 이겨야 돼요. 대명제가 있어요. 우리가 한 네다섯 명이 있어요. 그중에 뭐 1위가 있고 2위, 3위, 4위 뭐 2, 3, 4위 또는 1, 2위도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아주 단순화시킨다면 최상의 상황은 1위와 2위, 3위가 다 잘 나가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은 1위는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예를 들어 2위, 3위가 올라가면서 나중에 뭐 드라마가 만들어지거나 혹은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2위, 3위가 올라가면 1위가 또 자극받아서 더 뛸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상승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나 경선이라는 게. 최악의 경우는 뭐냐. 1위는 안 올라가고 2위나 3위가 올라가다가
같이 또 떨어져. 그 1위도 정치하거나 빠지고 2위도 정치하거나 빠질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누굴 다 빼버리고 단순화시켜서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있는 수치로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가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 현재까지 야권의 1위권을 형성해온 문재인 후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박스권을 있다가 또 탄핵 국면에 가면서 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여권의 분당, 뭐 반기문 현, 뭐 등장, 뭐 등등 하면서 다시 뭐 반기문이 1위로 올라갔네 말하냐는 그런 약간 조정 국면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2위권으로 사실 1, 2위도 계속 바뀔 수 있는 거고 2, 3위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최근에 2위권을 쭉 올라갔던 이재명 후보가 쭉 올라가고 더 치고 가냐? 이렇게 하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러면 이거예요. 누구에 대한 선호를 떠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위가 확 가서 압도적인 1위가 되거나 아니면 1, 2위가 치열하게 붙으면서 막 판이 확 재밌어지거나 아니면 2위가 다시 힘을 내고 1위도 다시 힘을 내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뭐 하는 이런 등등의 드라마가 돼야 되는데 1위가 그냥 적절한 선에 서 있고 1위가 올라가다 말고 하면서 이게 좀 힘이 찍 빠져버리고 하면 왜 문제냐면 이 항상 대중은 새로운 걸 재밌어 하거든요. 탄핵까지는 야당의 판이었어요. 근데 탄핵 이후에 지금 저쪽에도 갑자기 똑같은 책임 있는 문제 집단 가운데 지금 아 저는 아니에요 하고 나와서가 예를 들어 비박이 뭘 하네 뭐 그다음에 지금까지 박근혜한테 내 손 비비고 있던 반기문이 갑자기 뭐 박근혜는 문제 있어요 이러면서 뭐 들어온다고 마치 이것이 뭔가 새로운 것처럼 하는 그런 국면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관심의 반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게 다시 조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그런 것과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 결합돼서 이쪽 정권교체 진영의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뭐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각 후보와 세력이 노력할 것이지만 적어도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이 경쟁이 너무 과하게 돼서 이 울타리를 벗어나버려서 완전히 그냥 거의 죽기 살기만 선혈이 낭자한 싸움으로 가면 사실은 좀 웃기는 거죠. 숫자 이런 게 연연한다기보다 전체적인 흐름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총선 때 미니, 기본적으로 선거나 정치라고 하는 게 여당 대 기타잖아요. 근데 그 여당이 120석을 조금 넘는 정도, 원래 150석이 넘었던 정당이.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박근혜가 가져갔던 51.5%의 여권 상황의 표가 한 45%에서 40%로 빠진 상황. 그 상황에서 지금 최순실 국면을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으로만 보면 최순실이 없었을 때도 그렇게 쪼그라들었고 물론 여기 국민의당이라는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최순실 국면에서도 더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야권 내에서 뭔가 제대로 컨트롤만 잘하고 이게 극단적인 분열로만 가지 않는다면 정권교체는 사실상 100% 확실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여기서 정권교체 못 시키면 우리들 방송할 때 왜 녹음 안 되는 물량으로 막 가끔씩 토론할 때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정권교체가 안 되면 어떨까 그랬더니 정말로 이제는 국민들 개돼지 되는 거지.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권의 힘을 합치지 않으면 정권교체가 안 된다. 보통 이제 이런 명제가 선거에 많이 적용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단순화하지는 않고요. 제1야당이 안정적으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선거의 승리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야권의 전체 단합을 안정적으로 견인하기 어렵다. 즉 전체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제1야당의 단합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국면인 거예요. 딴 때는 제1야당이 단합돼 있어도 예를 들어 야권 전체가 이분하게 아주 상당히 균등하게 내지는 차이가 그리 많지 않게 갈라져 있으면 일단은 이걸 합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굳이 따진다면 예를 들어 야권 통합에 통합이나 이런 거에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면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일부 갈라져 합쳐야 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 다 합쳐지지 못하더라도 이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전체 힘을 모으기 위해서도 일단 현 국면에서는 제1야당의 단합이 과거의 야권 통합의 중요성만큼이나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과 경선 그리고 지지자들의 태도 그다음에 싸움의 방법, 내부 싸움의 방법, 내부 경쟁의 방법을 2007년, 2012년에 보면 항상 제1야당 경선이 상당한 파열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어야죠. 그래서 제가 아주 초기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일단 선수 진영이 괜찮다는 게 이번 승리의 가능성을 보는 데서 가장 큰 차이다.
선수진들이 일단 옛날처럼 하다가 에이 기분 나쁘면 말아요 집에 갈래 할 선수들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런 정도의 공감대와 그런 정도의 양식이 다 있는 선수들이 지금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1야당 선수군은 근데 이게 하다 보면 기분 나쁘다고 막 서로 뺨 때리다 보면 이게 사실 자랑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빈정상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이 유지될 수 있을 게 우리가 이렇게 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방기문 씨가 지금 어디로 갈지 논독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래도 비박들이 이번에 창당한다는 바로 가칭 나왔어요. 가칭. 개혁보수신당 줄여서 개보신 어떤 분은 보신탕이라고도 하더군요. 그 개혁보수신당이라는 게 지금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고 사실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성향으로 보면 탈당 못할 거야 약올려 봤습니다만 현재 27일 날이면 탈당해서 창당한다는 게 기정사실화돼서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면 정말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는 어떤 효용성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라 나가는 건 확실하다고 보고 그 창당 자체가 2월달 안에 마무리가 돼야 2월 며칠까지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마무리가 돼야 국가보조금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빨리 창당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오겠다라는 국회의원이 현역이 이제 지역구만 35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창당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창당을 하게 되면 50명까지는 자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쪽 사람들 이야기도 있고요. 물론 여기는 이제 어떤 선동성 이야기도 좀 들어있겠죠. 나도 나갈까 말까를 흔들려면 70명 나간다고 하는데 나도 가 말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친박당으로는 어떤 모양도 지금 갖추기 좀 힘들고요. 이제 그에 반해서 일종의 반격이죠. 유승민한테 비대위원장 정권을 못 주겠다 그러면서 막 이회창, 손학규 이런 분들이 계속 설왕설래 되다가 결국에는 친박들이 내정한 비대위원장이 바로 임명진 목사입니다. 임명진 목사는 박근혜 정권 내내 박근혜를 비판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최근에 제가 기억나는 걸로는 박정희 동상 광화문에 세우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엄청 비판했던 사람인데 나름대로는 혁신의 아이콘을 갖다 놓은 겁니다. MB, 그렇죠. MB하고 같이 움직였던. 네, 네. MB하고 같이 움직였던 분들이 또 이 개보신하고 사이좋게 또 지내게 되는 그런 모양새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건가요? 글쎄요. MB 쪽은 어쨌든 4대강 이후에 이제 완전히 찌그러졌다가 이제 박이 저렇게 되니까 마치 자기들이 이제 활로가 생긴 것처럼 하여간 움직이고 계속 사실은 그 사이에 다양한 정계 개편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비박들 하는 쪽에 이제 움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임명진 목사가 지금 친박 저당에 이제 저렇게 가는 것은 좀 개인적인 행보에서 저게 MB의 저희 자녀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하고 연결될지 그걸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안 보인다. 예. 그러니까 상식으로 볼 때는 이제는 그러니까 저 친박당에 저렇게 끝까지 남아 있는 세력은 일종의 저게 약간 굉장히 친박스러운 또는 박근혜스러운 그러니까 거의 무슨 종교 집단 비슷한 모자란 것들이에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정상적으로면 살아남으려면 이제 거긴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나중에 당장이 됐건 이번에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결국은 어느 정도 그래도 저 여야 정치라는 건 있는 거니까 그때 야당으로라도 살아남으려면 일단은 떠나야 맞는 건데 저기 계속 있는 분들은 친박들은 일단 받아주지도 잘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 버티고 있으면 그래도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나중에 또 이합집산할 때 그래도 일단 지키고 있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글쎄 참 뭐 제가 거기까지 걱정할 처지는 아니고요. 걱정할 처지는 아닌데 네, 저게 시대와 함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나와요. 저 인간들. 요 흐름으로 좀 보고 싶어요. 새누리당도 그래도 혁신해볼 생각이 있긴 있구나라고 온갖 고육지책으로 온갖 인사들에게 타진을 해봤을 거예요. 이회창? 안 한다고 했을 것 같고요. 심지어 손학규 씨도 이야기가 거론됐고 손학규 씨는 화를 냈습니다. 왜 자꾸 나를 거기다 끼워넣느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뭐하러 거기 가서 뭘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임명진 목사는 너무 늦은 차를 탄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게 김병준 총리 내정자여 좀 비슷한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다 하다가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를 강력하게 비판했던 사람을 내리꽂아야 그나마 진정성 인정받을 거라는 생각에 물론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에요. 중앙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새누리당 친박들이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지금 나왔다고. 근데 저게 뭐 친박과 비박이 남아있을 때 그나마 어떤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뭐 할 게 의미가 있는 건데, 친박 약간 정신이 약간 지금 이상한 분들하고 있는데 거기서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김진태 사실은. 같은 거랑 대화가 통하겠냐고. 이런 흐름은 있죠. 이런 흐름은 있어요. 유승민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사실 친박들 완전히 죽는 수였거든요. 어쩔 수 없으니까 내주는 건데 최순실이 남자들 8명 뭐 이렇게 비박 쪽에서 이미 기정사실화 시킨 것처럼 이 사람들에 대한 심한 경우는 출당까지도 박근혜 포함 박근혜 팔적은 출당까지도 시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만한 사람이 유승민이었기 때문에 그 유승민을 도저히 받지 못하고 박근혜한테 청질했다고 하는 임명진을 들이대는 걸 보면 그 나름대로는 조율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혁명에 준하는 개혁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긴 한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겠죠. 근데 이미 기차가 떠난 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예. 그러니까 임명진 목사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김병준처럼 몇 달 남지 않은 이 대선 국면에서 그러니까 이 양반 자체가 좀 약간 스타식도 좀 있는 분이시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옛날에 강제섭 대표 시절에 성추문이라든지 골프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는 여론의 관심을 되게 많이 받았던 분이시긴 하지만 본인도 네. 이제 그런 의욕이 있어서 그랬을 텐데 지금 친박 집단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독자 후보를 내겠어요? 아니면 비박하고 나중에 무슨 보수 연대 이런 걸 하려고 하겠어요. 같이 안 놀고 싶을 텐데. 그리고 저희가 낀다고 하면 비박이 예를 들어 국민의당이 다른 데를 엮어가지고 뭘 해보려고 할 때 친박하고 놀면 예를 들어 혹여도 그 마음이 있건 없건 국민의당이나 다른 데서 같이 하자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괴력이 돼버린 거잖아요. 저기는. 제가 봤을 때는 정치에 관심 많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임명진 목사라는 사람의 급이 너무 낮아요. 주목도 별로 못 받아. 일반 국민들한테 뭐 알려지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가끔 종편에서나 보시는 분인지. 그러니까 이회창은 굉장히 좋은 카드였다고 보는데 이회창도 80 넘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기는 부담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상 사당 체제로 가는 거거든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될거 분당이 확실화되면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현재 이제 계획상으로는 제 2당이 새누리당 그 다음에 비박당 아까 말한 그 보신당 이분들이 3당이 될지 국민의당이 3당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는 국민의당이 3당. 3위 쟁탈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보신당 이분들이 이제, 그리고 정의당 이렇게 됐는데, 이 구도가 이제 지금부터 대선 국면이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각 당에서 대선 후보들이 나오는 상황, 그리고 그 후보들이 또 어떻게 합종 연행할 것인지, 대선 자체가 내 당의 후보가 나와서 치러지는 선거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또 이합 집산이 돼가지고, 세 명의 후보가 나오는 선거가 치러질지 아니면 진짜로 보수 진보 또는 친문과 반문의 대결로 될 것인지 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다소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 거죠. 탄핵 국면까지 왔고 이제 탄핵 가결이 돼서 헌재의 인용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이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 거죠. 즉 무너진 그리고 아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박근혜 유해를 짓고 새롭게 재편하려고 하는 새누리당 잔당 세력 사실상 뭐 친박이든 비박이든 새누리당 세력 아니겠어요? 새누리당 잔당 세력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거고 거기에 혹 야권의 법 야권에 있던 세력 가운데 국민의당이나 또는 개헌 축구 세력이 혹시 거기에 결합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 시나리오들이 막 출렁출렁 하겠죠. 그런데 크게 보면 그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면은 뭐 크게 봐서 세 갈래, 네 갈래, 다시 그거를 시간별로 나눠보면 이렇게 갔다 저렇게 하고 저렇게 갔다 이렇게 하고 해서 뭐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너무 이제 쫓아다닐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1야당의 단합과 공정한 경선을 기초로 해서 이 갈래에서 적어도 국민의당이 이른바 비박이라든가 삼지대 이런 쪽으로가 아니라 크게 봐서 정권교체를 하는 야권의 진영에 함께할 수 있게 하는 그 노력 그것들을 그냥 꾸준히 해나가야죠. 그 해나가는 것으로 돼야 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몇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게 굳이 따지면 이제 개헌 정도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면 이미 개헌 문제가 중요한 문제긴 한데 후보들의 입장에서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 후보까지를 포함해서 대부분 대선 전 개헌은 좀 어렵다고 보는 쪽으로 공감대가 이미 정리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대선 후 개헌인데 거기서 남을 수 있는 쟁점이 한 두 가지 될 거예요. 그러면 대선 후 개헌에서 내각제적 성격일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 중임제적 성격일 것이냐 그 쟁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임기를 줄이는 것을 공약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임기 단축 개헌이냐 아니냐 이런 정도를 놓고 아마 이합 집산 내지는 서로 다양한 연대 전선이 있을 거예요. 근데
크게 보면 대선 전 개헌은 거의 물 건너가는 분위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야권 내에서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것만 잘 정리해낸다면은 뭐 야권 그 선택에 이제 제1야당이 잘 해야 되고 국민의당도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 중에 이제 특히 개헌을 고민하는 분들, 또 비박과 혹시 연대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반기문하고 혹시 뭘 해볼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 한편 그런 것이 있지만 또 한편 반대로 그거에 대한 반대 요인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야 야권에서 저 지난번에 들러리 비슷하게 했는 본인이 가는 생각할 때 했는데 내가 뭐하러 반기문 들러리를 해야 되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개헌 문제를 놓고서 야 이것만 된다면 비박하고라도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흐름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그 국민의당의 지지층의 상당 부분인 특히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순간 지난번 탄핵 과정에서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또 큰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이제 있겠죠. 근데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한두 달, 뭐 조금 더 길 수도 있죠. 그런 과정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잘 헤쳐가야죠. 그래도 뭐 온갖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 논란이 있어도 정권 교체 되는 것에 100% 확신을 갖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역사의 물줄기는 도도하게 정의, 바른 쪽, 진실적으로, 국민적으로 흐른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보고 싶어요. 그럼요. 큰 지지층의 흐름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지지층에 민감한 어쨌든 이 국면은 국회의원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후보들이 일단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현재 후보들이 야권의 후보들이 우선은 대선 후 개헌 그 다음에 비박과 꼭 연대 뭐 비박과 연대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특히나 제1야당의 경우는 그것을 명분으로 하거나 또는 경선 과정에서의 이러저러한 충돌을 이유로 해서 탈당을 하거나 하는 것으로는 안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등등등등의 파란 요인은 있을 수 있으나 큰 틀에서 보면 정권교체라는 배는 그냥 갈 것이다. 그 물결을 헤치고 이렇게 봅니다. 이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늘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출현진. 출현진의 면면 속에 만약에 이런 변수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어떤 주류 쪽에서 특정 후보를 배제하기 위해서 모의가 있었다.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닌 이상 어떤 경우에도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탈당하는 경우는 저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단 지금 뭐 문재인 후보, 뭐 이재명 후보,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후보 그분 중에 누가 1등이 되건 누가 자기 순위가 1등에서 2등, 3등으로 떨어지거나 또는 2등에서 3등, 4등으로 떨어지건 간에 그 이유 때문에 판을 깨자라고 할 분은 그 평상시의 양식이나 이런 걸로 봐서 저는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아기다툼할 만한 상황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정말 서로 보완제만 될 수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드림팀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굳이 네. 따지자면 문재인 후보 본인도 이 과정에서 무슨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서 본인이 2등을 한다. 그렇다고 설마 뭐 어디 딴 데 가시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정치 얘기는 재밌어요. 이게 골치 아픈 거기도 하지만 그래도 팟캐스트를 해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누구누를 까기 바빴던 시절이 꽤 오래됐잖아요. 야당 칭송도 못하겠고 지리밀레를 하니까. 여당은 말도 안 되는 온갖 비약질을 하면 비판하기 바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팟캐스트 할 맛이 나는 게 희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탄핵하는 촛불집회에 막 230만, 40만, 50만 나오는 그걸 보고 있으니까 팟캐스트 하는 재미가 몸은 피곤해도 정신은 굉장히 힘이 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똑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문회가 다른 거는 그렇게 크게 성과가 없는데 요 새로 만든다는 요 개보신당 쪽 의원들 그 스톰 만들어줬어요. 진짜 열심히 한다고. 아, 그렇죠. 그런 네. 면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율을 가진 투표 중에 보수 쪽의 사람들이 투표장에 많이 안 나와버리면 문재인 대표가 당시 얻었던 득표에 딱 그만큼만 찍혀도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투표율만 그쪽 투표가 안 나와서 투표가 떨어지면. 최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대세론 후보하고 급작스럽게 떠오른 후보의 차이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은, 대세론 후보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될 거야 생각하는 게 있고, 막 떠오른 후보,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모든 선거가 다 똑같아요. 막 떠오른 후보는 좋아하긴 하는데, 설마 이 사람이 되겠어 하는 대중들 인식 속에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이 될 거야라고 하는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확신이 안 생긴다.
지지자 입장에서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얘기하신 마지막 것만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간다면 그래서 개인 후보를 놓고 볼 때도 당선 가능성을 누굴 높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서인가 호감도 조사라는 최근에는 별로 이 대선 후보들과 관련해서 쓰지 않는 조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시장을 호감도 1위로 한 여론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그게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일정한 그러니까 조선일보 입장에서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더 예를 들어 이 시장의 지지도가 높게 나올 수 있는 지표가 뭐가 있을까를 연구해서 저는 그거를 던졌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그것을 당선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놓고 봤다면 가령 지금 이제 더 높게 나오는 반기문 후보나 뭐 문재인 후보나의 경우에 조금 달랐겠죠. 그렇게 여러 지지조사 지표 중에서도 예를 들어 호감도 또는 적합도 가령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평가 뭐 이런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사실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간단한 코멘트 하나 하고요. 오늘 이제 원래 주제였던 아까 말씀하신 걸 놓고 보면 제가 큰 거에서 한 두세 가지 짚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 아까 이제 정권 교체 지지도가 높다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세 가지 골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첫째는 정권 교체에 대한 뭐 예측 또는 뭐 희망 또는 선호 이것이 대략 60%를 넘어갔나. 이것은 이제 대부분 여러 가지 조사에서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 하나. 이것이 뭐와 연관성이 있냐면 지금 아주 최근에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처음으로 약간 다시 꺾이기 시작했는데 탄핵 국면을 전후해서 40%까지 돌파했던 소위 정당 지지도에서의 민주당 지지도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다시 뭐 조금 40% 넘어서 하향, 최초의 하향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아마 그것을 분석하면서 그것은 민주당 그 자체에 대한 꼭 좋아 이거라기보다는 정권 교체가 결국 될 거야. 그리고 되는데 제1야당으로 될 거야. 제1야당이 주축이 될 거야라는 게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해석했던 경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런 언론에 공개된 건 아닌데 제가 당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당 내에서 했던 여론조사 최근에 한 것 중에 들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조금 그거는 이제 세분화한 여론조사였는데 이른바 중도층 내지는 최근에 그러니까 정권 교체 또는 야권 지지층의 성향이 지도가 올라갔는데 그중에서 전통적 지지층이 아닌 기존의 중도층이었다가 야권 지지층으로 변화한 부분에 대한 세부 여론조사를 한 걸 제가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의 특징이 뭐냐면 최근에 예를 들어 여야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서 야권을 지지하고 있는 중에 기존의 중도 내지는 무관심이었던 층이 간 부분이 내 이른바 로얄티 계속해서 이쪽을 지지하겠다 적어도 대선에서는 하는 게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거예요. 즉 얘기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는 스윙 보터인데 그 스윙 보터 중에서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국면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야권 표에 일단 합류한 진영에 나 일단 이번 대선까지는 정권 교체 쪽에 갈래 하는 성향이 상당히 높아졌다. 즉 야권의 흔히 이야기하는 집토끼와 산토끼 비율 가운데 집토끼로 갈 수 있는 비율이 꽤 높아졌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정권 교체에 대한 예상, 정당 지지도의 상승, 그 다음에 중도층이었다가 야권 지지층으로 변한 부분에 야권에 대한 로열티의 강화. 이 세 가지는 다 공통적으로 내가 꼭 민주당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민주당이 그 주축으로 될 것이 거의 분명한 정권 교체 쪽에 일단 손을 드는 쪽이 상당히 적어도 과반수 이상으로 거의 간 것이 큰 하나의 국면을 형성하고 있다. 요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큰 그림이고요. 조금 더 이제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아마 다룰 주제와도 연관이 되는데 거기서 한 두 가지만 더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첫째 그런데 이런 큰 흐름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정당 지지도를 얘기하면서 미세한 변화가 하나 있는 것이 후보로서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에서 1위를 치고 가다가 반기문이 뭐 1위로 다시 올라왔다 뭐 이런 조사가 오늘 한두 개 나왔을 거예요. 또 새누리당의 지지도 내지는 보수신당의 지지도가 쭉 빠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왔다. 또는 민주당의 지도가 쭉 가다가 처음으로 한 1, 2% 꺾였다. 이것은 큰 흐름, 지금 말씀드린 정권교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미세한 반등 내지는 어떤 이 상하의 국면이 하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지? 그리고 이걸 자칫 손 놓고 있으면 문제가 커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뭘까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우리가 다룰 여러 가지 이슈들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정당 지지도로서의 제1야당의 지지도 말고 제1야당에 속한 후보 또는 야권에 속한 후보들의 지지도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 최근 대략 보여지는 것이 야권 1위인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가 20에서 25 정도로 거의 굳어있고 야권 2위로 무상한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맥시멈 20으로 갔다가 쭉 빠지면 11로 갔다가 적어도 15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지금 가있고 즉 그 두 개를 합치면 40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요.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읽는 게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좀 불리하게 나오건 마음에 안 들게 나오건 간에 그때그때 나오는 수치로서의 여론조사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게 또 하나의 현실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변화의 흐름, 추세 이거를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좀 민감하게 봐야 될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하다 보면 어떤 여론조사를 해석할 때 별로 이렇게 해석하거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조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때로는 중요하더라고요. 여론조사를 또 정치에 이용해 드신 적이 있는 분들이시죠? 거의 최초로. 저요? 네. 죄송합니다. 왜 영선님 눈동자를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쪽에 빙의하고 이러세요? 그건 아니고 네. 야권 성향의 정치 세력 가운데 여론조사를 총선에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게 YS 대통령 때 그 아들 현철 씨가 그 당시 신한국당 여론조사에 많이 활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김대중 대통령의 당에서 여론조사를 총선 공천이나 이런 데 대대적으로 활용했던 게 아마 2000년 총선이었을 겁니다. 집권당이 아니면 사실은 여론조사를 많이 할 수 있는 물적인 동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제가 거의 이렇게 주관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종 뭐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렇게 선거를 치러보고 그런 것이 그 뒤에 가서 뭐 단일화 여론조사하는 것에 적용하는 데까지 갔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를 후보 결정에 도입하는 건 저는 굉장히 이제는 극복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4.13 총선 때 나왔던 여론조사를 갖고 만약에 대선 후보 경선을 할 때 썼다면 사실은 그게 완전히 범죄에 가까운 정도의 오차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론조사는 큰 흐름을 보는 건데 읽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개별 후보들의 어떤 실질적인 뭐 이 최종적인 등수 이런 거를 예측하는 데 잘못 쓰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굉장히 흐름을 좀 봐야 되는 네. 흐름만 좀 보는 큰 흐름을 근데 큰 흐름을 민감하게 보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여러 개의 여론조사에서 일치되는 측면이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자칫 또 무시하면 좀 객관적이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여간 오늘 얘기할 몇 가지 지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 가끔 예. 자체 조사라는 말들 하는데 그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자체 조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이런 여론조사 아니면 정당 자체가 적어도 지금 뭐 제도권의 주요 정당 또는 예를 들어 기존의 새누리당 분당이 안 된 새누리당과 그다음에 어쨌든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 정도 되면 정당들이 오랫동안 정착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소한도의 어떤 물적 기반과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ARS 수준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몇 가지 여론조사를 하죠. 그렇게 쭉 해서 정세 분석을 하고 하는데 활용을 하는데 그것은 통상 야당의 경우에는 최고 지도부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최고 지도부만 보고 전략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것 숨 쉬는 것도 정치다. 숨을 원하시며 달려오신 두 분 또 모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특보단장이신 김민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숨을 몰아셔야 될 것 같아서. 아재 개그. 김민석 단장님이 어떤 사람이냐고 누가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같이 방송하니까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막내 삼촌. 딱 막내 그렇게. 삼촌, 예, 막내 삼촌. 그런 유형 있잖아요. 왜 장난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처럼. 감옥 가던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지금. 예, 수의를 입으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네, 감옥에 오래 있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믿대요. 공부 되게 잘한, 그런데 철이 별로 없는 부잣집 막내 아들, 이런 느낌. 고등학교 때 대병으로 소주 드셨다는데, 뭐 공부를 뭐.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 연못에 붕어를 제가 늘 잡고 이랬습니다. 안주하려고요? 네. 이분이 서울대를 잔디 깔아주고 들어가신 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공부도 나름 한 거지.
참 잔디도 깔았어요. 학교에 정문 세워주고 입학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의혹은 추적해봐야 됩니다. 아, 전 실제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요즘 사람들이 많이 관심있게 보고 있는 모 여대 같은 경우에는 무용과 입학을 할 때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해주고 들어간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야, 그 학과장님은 진짜 어떻게 교수님 되셨는지 좀 신기하더라. 어, 그런 사람도 있죠, 가끔씩. 그리고 소개도 안 했는데 계속 튀어나오고 계시는 세상에 빡친 여자 사람 김영선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그 말씀하실 때 표정을 보면요. 어쨌든 살기가 느껴져서. 어, 맞아요. 그치? 근데 제가 앞에 마주 앉아 있거든요. 갑자기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어, 그러지 마세요. 네. 아유, 좀 잘들 하세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가 토요일이고요. 마지막 날이 또 토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광화문 촛불에 다시 모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60여만 명, 70만 명 이렇게 살짝 좀 줄어든 느낌의 사이에 저쪽 사람들이 또 도발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 네. 또 한번 세리를 한번 과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들이 머리를 다시 들이내밀고 뭐라고 떠들기 시작을 했어요. 31일 날은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2대가 나갔는데 3대가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네. 저, 우리 애까지. 좀 연말 연시는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데 대형 트리 한번 켜보죠. 촛불로 만든. 온 가족, 온 국민이 다 모여서. 막 힘줘 움직이는 트리.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정치 이야기 출발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이야기 좀 하고 가죠. 매회 이제 여론조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론조사를 사실상 저는 믿지 않습니다. 4.13 총선 때 느낀 건데 정말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게 정확성도 없고 오히려 여론조사를 권력들이 이용해먹는 측면을 되게 분노해왔지만 그래도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는 광화문의 숫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는 볼 수가 없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을. 그래서 어차피 여론조사는 흐름만 보는 것이지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정확도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믿을 건 못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론조사를 당장의 수치만 보면 결과가 틀리는 경우가 많고요. 왜냐하면 최종 결과는 당장의 수치가 아니라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그 무엇이 딱 결정적인 시기에 그것은 이제 각각 각 당에서 사용하는 기법들이 조금씩 다를 텐데 자기들이 선거에 활용하는 걸 갖고 계속 추정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 야당의 경우에 제도 언론에서 하는 여론조사를 100% 믿고 거기 근거에 자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때그때 자칫 잘못하면 다른 프레임을 속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걸 하고 내부적으로는 그거를 꽤 신뢰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실력 있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 담당을 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흔들렸다. 그 부분에서 선거 전망을 하는데 좀 에러가 많이 나왔다 하면 그게 그 선거 전략 전체를 좀 잘못 세우는 데 근거도 되기도 해서 그 뒤에 교체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뭐 아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들은 풍월은 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시하는 파트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민주당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의 여론조사를 내부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고급 여론조사 중에요. 패널 여론조사라는 게 있어요. 대선 같은 때 몇 대 몇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비율에 맞게 여론조사를 계속 해줄 사람들을 선정하는 거예요. 한 1,000명 중.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지 정당이나 지지 후보나 이런 성향이 바뀌고 있는지를 끝까지 바라보는 그 굉장히 정확한 민심의 흐름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론조사는 오늘 볼 여론조사는 후보 정당 지지율은 아니고요. 어쩌면 가장 의미 있는 여론조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대선에서 진보가 정권교체를 할 것이다. 아니면 보수가 정권교체를 할 것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 국민 65% 저번에 그 김민석 단장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60%가 넘어가면 여론조사로서는 반대의 의미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압도적이라고 네. 그냥 그렇죠. 평가되죠. 네. 중요한 게 모르겠다.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65% 반대쪽이 정확하게 맞선 여론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보수 정권이 연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론은 11%밖에 안 돼요. 거의 6배에 가까운 압도적인 거잖아요. 모르겠다 같은 경우는 23.9%, 24% 정도는 모르겠다이지만 이 숫자가 전부 다 보수 정권 연장하는 쪽으로 표를 찍는다고 해도 65% 정도는 진보가 정권을 잡을 것이다. 표현이 좀 애매하기는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주당을 진보로 본다면 진짜 진보 정당들이 좀 선의할 만한 구석이 있는 거죠. 아니, 굳이 수구가 네. 아닌 쪽을 이제 그렇게 네. 표현한다면. 예. 네. 네.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이 해석에는 이제 뭐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은 대구 경북에서도 50.2대 13.6이고요. 부울경에서도 50.7대 10.4. 그리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도 38.8대 20.7. 그러니까 기존에 야권을 지지하지 않았던 지역이나 연령대에서도 정권을 야가당이 가져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저쪽의 투표 의지가 확 꺾이겠죠. 일단
그렇죠. 어차피 네.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정치 활동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이 된다는 이명박과 정동영의 대선 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완전히 질 거라는 여론조사가 1년 내내 압도적으로 쫙 나와버리니까 투표장이 아예 안 나가는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박근혜의 51.55%와 48% 그